한번 유연합니다. 자, 이번에 극한의 성질2 한번 해보자. 성질2.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a, n이 알파야. 맞죠? 이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a, n 제곱은 뭐가 되지? 방금 했어. 앞에서 지금 뭐가 돼요? 알파 제곱. 설아야, 이유가 뭐라고? 그렇지. a, n, a, n 이해하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a, 2n은 뭐가 돼요? a2n은 뭐가 돼요? 2알파? a4n 플러스 1은 뭐가 돼요? 어? 뭐가 돼요? 이 새끼 의미를 잘 생각을 해봐. 이 새끼가 의미가 뭔지. 그렇지. 이거 다 알파되고 이것도 다 알파야 그냥. 아, 왜 그래?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왜? 나열해봐, 나열. 아니, 이 새끼 나열해보면 이거 아니야? a1, a2, A3, A4, A5, A6 이게 나열되는데 나중에 되면 알파, 알파, 알파 이렇게 하고 가면 무한히 가면 맞잖아. 이해하지? 그러면 얘는 뭐지? A, 얘는? 이거 나열해봐. 이거 뭐만 돼요? A2, A4 얘만 나열하는 거 아니야? 기억난다. 그러니 이 위에서 얘 하면 이렇게 띄엄띄엄 봐라 이거 아니야? 그래도 알파 맞지? 이해해야 돼. 그럼 얘는 4n 더하기 1은 뭐가 돼요? 4n 더하기 1은? 얘도 알파지. 왜? 4n 더하기 1은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지? 알파. 아까지 알겠어 모르겠어? 이해하노 안하노? 이해하지? 응. 자, 그러면 자, 너무 쉬운 것만 하면 좀 그러니까. 자, an 제곱이 알파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an은 뭐가 돼요? 성인권 대답 안 해? n 제곱이 알파면 아, 저 앞에는 알파 제곱. 얘는 뭐가 돼요? 진짜 모르는 거 같아. 뭐가 돼요? 알파 제곱인데? 또는 마이너스 알파. 알겠어? 알겠어? 하면 틀린 거야? 그쵸. 내 말이 맞아요. 몰라요. 야, 제곱한 게 알파 제곱이 되잖아. 맞죠? 몇 틀렸지 볼까? 자, 1항이 알파야. 2항이 빼기 알파야. 3항이 알파야. 4항이 빼기 알파야. 이렇게 가면 이거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진동한다 그러지. 이해해야 돼. 이해해? 아니, 그러면 만약에 이 n이 짝수일 때는 짝수만 보면 이런 것만 보는 거 아니야? 짝수만 보면 성립하죠? 그럼 알파 곱하기 알파니까 알파 제곱 맞네? 홀수만 보면 빼기 알파 곱하기 빼기 알파네? 맞아, 안 맞아? 이해해야 안 해? 그러니 알파 제곱 맞지? 이해해야 안 해? 그런데 지금 얘는 뭐하지? 여기 보면 진동하잖아. 내가 틀렸지? 진동하는 걸 갖다가 알파 또는 빼기 알파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해해야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해하죠? 이해하죠? 진짜 이해하지? 오케이. 자, 리미트 n이 무한인가요? a, 2n은 알파예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인가요? a, n은 뭐가 돼요? 슬아, 뭐가 돼요? 2n이 알파야. 그럼 a는 알파야? 또 뭐가 돼요? 알파? 너 뭐가 돼요? 인철이 진이 뭐가 돼요? 몰라요. 저게 답이에요. 알겠어요? 몰라요. 선생님이 옛날에 이런 거 기억나나? 수열을 가렸을 때 A, EN이 등차야? 어? 그러면 AN도 등차야? 돼요 안 돼요? 내가 안 된다 그랬죠? 왜 안 되죠? 그렇죠. 얘는 자연수예요. 여기에 2분의 1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어요. A, EN이 등차라는 얘기는 A2, A4, A6 이런 것만 알려준 거거든? 그 A1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이건. 이해해야 하네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거 가능했어 안 가능했어? A, E는 4n 더하기 1이야? 이러면 A, E는 2n 더하기 1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이거 안 가능해요. 큰 쪽에서 잘못 좀 못 간다고 그랬잖아. 여기다가 2분의 1n이라는 걸 대입할 수 있다 없다? 필요는 없어요. n은 무조건 자연수만 봐요. 이해해야 해. 이해해요? 되지? 만약에 an이 등차야 라는 조건이 있으면 갈 수 있죠. 문제 서두에 an이 등차 수열이야 라는 단서가 있으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을 때는 못 가요 절대. 이해해야 하네요. 알겠지? 중요한 거다. 알겠죠? 이런 거를 잘 해야 1등급이 나오는 거야 나중에. 알겠죠? 그러니 얘는 몰라요. 이해 안 해? 얘는 A는 알파 이러면 틀린 거예요. 알겠어? 이해하지? 그죠? 그러면 지금 배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면 이런 거야. 리미트 N이 무한이가 AN이 알파래. 알겠죠? 그래놓고 리미트 N이 무한이가 A의 2N 더하기 1분의 A의 N-1 N-1 3배 AN-1-1 이렇게 써있으면 얘도 알파로 수렴하는 새끼 맞죠? 이제 여기 알파가 있으니까 이해해야 하네. 그 다음 얘도 알파로 수렴하는 새끼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하죠? 그럼 얘도 수렴하는 새끼, 얘도 수렴하는 새끼, 얘도 수렴하는 새끼 다 쪼갤 수 있어요. 있어요. 쪼갤 수 있죠. 뭐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분모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이해해야 하네요. 이해하지? 알겠어? 오케이. 요런 거 하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지? 정리하시고 집에 가서.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46번. 자, 문제에서 뭐래요? 수렴하는 수열 AN이 되죠. 맞니 안 맞니? 자, 리미트 N이 무한이가요. 3AN-1분의 A의 N 더하기 2 더하기 5는 얼마래? 3이 돼요. 뭐 구하래요? 리미트 N이 무한이 가는데 A의 2값을 구해. 아,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뭐 하면 돼? 수렴 안 되지? 그럼 여기 알파라고 놓자. 뭐라 놓자고? 여기 알파라고 놓자고.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죠? 알파라고 놓으면 집어넣으세요. 그럼 뭐가 돼? 각각 쓸 수 있는 거 맞지? 이해해야 안 해? 이거 풀면 돼요. 이해하니 안 하니? 이해하죠? 자, 여기 보세요. 이 단서 없으면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렴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알겠죠? 이것도 수렴하는 단서 없어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알겠지? 니네가 함수학 한번 배웠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주는 건데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새끼는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진동 그 다음 뭐예요? 수렴하죠. 이해해야 돼요.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이해되는데 아니 그러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하면 계수 비율 아니야? 이해해야 돼. 계수 비율이니까 이거 안 나오죠 지금. 맞아 안 맞아? 이해해요? 이해해요? 그러니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야 안 해? 이해? 아니 이게 무한대로 가면 계수 비율이잖아. 이해되는데 이게 무한대로 가면 계수 비율이라고. 그럼 발산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아니 아니 계수 비율로 수렴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 이해해야 안 해? 그죠? 3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렴할 수밖에 없을 때 이 문제를 내요. 이해되는데 알겠지? 출제는 가능해요. 뒤에 가면 나와요. 다시 알겠지? 네. 필요한 단서가 없어도 나와요. 자 됐고 47번 똑같이 풀어보시는데요. 알겠노? 자 유형 4번. 자 이번엔 부정형의 극한이죠. 부정형의 극한 근데 여차 이거 보세요. 극한의 상식 한번 얘기해 봅시다. 무슨 식? 극한의 상식.
극한의 상식.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뭐예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뭐예요? 1번 2 무한대. 왜 a 더하기 a는 2a 아니야? 그러니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2 무한대. 맞아요? 그냥 무한대예요. 알겠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더하기 상수는 뭐죠? 무한대예요. 알겠어? 자,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뭐예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제곱 이러지 마세요. 무한대. 야, 나중에 극한 개념이 제대로 안, 공부가 안 되니까 이상한 짓 한다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더하기 만약에 2 곱하기 무한대 막 이래버리면 약분 딱 때려버리고 3 이런 짓 하면 큰일 나요. 알겠어? 공부 제대로 안 하면 이런 새끼 있어요. 어쩔 때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면서.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보이시죠? 무한대 곱하기 상수. 예, 상수는 0은 아니에요. 알겠지? 얘는 뭐가 돼요? 무한대가 돼요. 얘하니? 자, 무한대분의 상수는 뭐죠?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죠, 0. 이해하지? 이해되죠? 나 또 뭐가 있을까? 0분의 상수. 0 아닌 상수예요. 이해돼요? 얘는 꿀만 무한대예요. 이게 0이라는 얘기는 0이라는 값이 아니라 0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는데 뭔 소리인지 알겠지? 0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0으로. 이해하죠? 이런 게 극한의 상식이에요. 알겠지? 네. 그 다음에 또 뭘 상식해 보자. 상식 아닌 거.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뭐예요? 1이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1이에요. 이런 거 아니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얼마예요? 0이에요? 아니라고. 알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니네 0분의 0은 1이에요? 아니라고. 알겠죠? 0이에요? 0이에요? 걔도 아니라고. 이게 몰상식이에요. 무한대 곱하기 0은 무한대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겠어? 이 네 가지가 상식이 아닌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 이 네 가지를 다 배웠죠. 계산하는 법을.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하죠? 이해하죠?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렇게 배워요. 두 가지만. 알겠어? 그래서 이게 몰상식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식의 변형을 통해서 뭐의 변형을 통해서 식의 변형을 통해서 극한값을 구해야 돼요. 알겠지? 식의 변형을 통해서 극한값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형은 부정형이라고 해요. 불러주기를. 알겠어? 이런 형태를 부정형이라고 그래요. 알겠지? 돼, 안 돼? 알겠어? 왜? 해가 여러 종류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서 부정형이라고 그래요. 알겠니? 대처까지? 어? 이거 알아보세요. 이거 봐봐, 선생님. 리미트 an이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간대요.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가. an 더하기 3. 뭐가 돼요? 그냥 발산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쪼개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쪼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이 새끼 발산하니까. 뭐의 의존? 상식의 의존에서 값을 발산한다고 착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이해하죠? 극한의 상식 했고. 자, 그래서 이제 부정형 직접 가보자.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알겠지? 이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요?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 이렇게 배웠죠. 맞아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 알겠어요? 네. 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2n 제곱에 n 플러스 1분의 3n 더하기 1이에요. 그 다음에 2n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분의
3n 제곱 n 더하기 1이에요. 2n 제곱에 n 더하기 1 분의 3n 3승 n 제곱 n 더하기 1이에요. 여기까지 알겠노? 되죠? 자, 봅니다. 극한값을 이제 구하려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렇게 꼴을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인 거 맞지? 그럼 뭐하라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분모를 나누면 되죠. 그럼 뭘로 나누면 돼요? 2n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나누면 어떻게 돼요? 1이죠? n제곱으로 나누면 돼요. n제곱으로 나누니까 2죠. 최고차항 얘로 나누면 돼요. 알겠지? 계속 나누세요. n제곱. 그 다음에 n분의 얼마죠? 1이죠. n제곱분의 1이죠. 이해하노 안하노? n분의 얼마죠? 3이죠. n제곱분의 1이죠. 맞아? 그럼 이제 다 뭐예요? 다 뭐예요? 여기 있는 게. 다 수렴하죠. 얘네 다 수렴하니까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들어갈 수 있죠. 이 상태에서는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이해되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쪼갤 수가 없어요. 발산하는 새끼이기 때문에. 이해되는데 이해해? 그죠? 그럼 이제 수렴한 형태로 바뀌었지? 그럼 이제 들어가면 돼요. 0이죠? 0이죠? 어? 그럼 얘는 뭐가 돼요? 0이 되네. 이해해? 안 해? 이해하지? 자, 얘는 뭐가 돼요? 얘는? 얘는? 나누면? 나눠보세요. 또 뭐가 돼요? 2 더하기 n분의 1에 n제곱분의 1이지 얘들아. 이거 분의 3이네. n분의 1에 n제곱분의 1이죠. 다 수렴하는 게 맞죠? 그럼 뭐가 돼요? 2분의 3이 되네. 맞지? 얘는 나눠보세요. 2 더하기 n분의 1에 n제곱분의 1 분의 얘는 3n이네. 3n. 3n이죠? 얘는 뭐가 돼요? 1이죠? n분의 1에 n제곱분의 1이죠. 이해해? 자,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질문. 각각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쪼갤 수 없어요? 알겠지? 쪼갤 수 없어요? 왜? 요 새끼가 발산해요, 지금요. 이해해? 그럼 이제 모르고요? 쪼갤 수 없잖아. 더 할 것도 없고 상식에 의존하는 거예요. 얘는 어디로 가죠? 상수예요. 맞지? 상수죠? 얘는 어디로 가죠? 상수죠? 그럼 무한대 더하기 1은 무한대죠? 거기다가 상수 곱한 거지? 나누나 곱하나? 이해가 안 되네. 되죠? 그럼 얘는 뭐예요? 무한대죠. 상식이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선생님이 세 가지 써놨는데 세 가지가 뭐죠? 얘는 분모 차수가 크죠? 얘는 둘의 차수가 같아요. 얘는 분자 차수가 커요. 이해해? 그래서 이번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분모 차수가 뭐보다 크면? 분자 차수보다 크면 0이에요. 분모 차수랑 분자 차수랑 같으면, 알겠지? 분모랑 분자 차수가 같다는 얘기야, 이거. 차수가 같으면 수렴하죠. 0 아닌 값에. 0 아닌 값에 수렴해요. 알겠어? 그리고 이 수렴하는 값은 최고차, 뭐가 돼요? 계수 비율이네, 보니까. 최고차 계수 비율이죠. 2분의 3. 이해하니, 안 하니? 이해하죠? 이해하죠? 그 다음에 분모가 분자보다 작으면 무조건 발산이죠, 발산. 여기까지 알겠노? 이해해? 자, 다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1이 아니라고 상식이 아니에요. 알겠지? 네.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분모를 나눈다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분모를 나눠. 알겠어? 그래서 나눠보면 이게 분자 차수가 더 크, 분모 차수가 크잖아? 그럼 분모가 다 0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지? 그 다음에 둘의 차수가 같으면 얘 남고 얘 남고 뒤가 다 죽죠.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하죠? 분자 차수가 크면 이게 남아요. 얘 하나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 거야. 분자가 아니라. 알겠지? 그러면 발산할 수밖에 없다고.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이게 원리야. 이해하지? 이걸 쉽게 해줄게,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쉬워져요. 나봐. 자, 이거 상식으로 하나 알아보세요. 원식. 또 극한의 상식으로 하나 추가해놔. 자, n제곱, n3승, n제곱, n 하면
N을 무한히 보내, N을 무한히 보내면 이 두 개는 얘보다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얘기예요. 알겠어?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 입장에서 너는 상수예요. 알겠어? 같은 무한대로 가지만 얘 입장에서 얘는 상수예요. 이해해요? 안 해요? 뭔 말인지 이해해? 얘 입장에서 얘는 또 뭐가 돼요? 상수 취급되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상수 취급되는 거라고. 이해되는데 이해하지? 그러면 어떤 짓을 할 수 있냐면 하나씩 다 죽여. 그러면 2n분의 3이니까 0이죠. 이해 안 해? 티끌 치고 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죽여요. 죽여버리세요. 2분의 3이네? 이해하지? 이해하죠? 죽여. 이해돼? 얘도 죽어. 맞아 안 맞아? 얘도 죽어요. 그럼 0분의 무한대네? 아까 0분의 상수는 뭐가 된다고 했어? 내가 발산한다고 했잖아. 0분의 상수는 발산이지. 그게 무한대란 말이야.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가 되버리죠. 이해 안 해? 아 그렇게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미안해. 정신병자죠. 안 쏘리. 내가 한 얘기도 필요한 얘기네. 나중에 지워. 잊어버려. 리셋. 이게 뭐야? 약분하면 그냥 2분의 3n이죠. 그럼 무한대죠 그냥. 이해되는데 뭔 말인지 알겠노? 이해하지? 이 상식을 알고 있으면 극한을 좀 편히 잡을 수 있죠. 이것저것 쓰지 않고. 이해해? 되지? 알아보세요. 함수 극한을 써먹으세요. 상관없으니까. 되지? 또 정리하시고 들어가서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자,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a는 알파래. 아니 무한대래요. 무한대. 자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히 가요. 3an 더하기 1분의 2an 더하기 1이래요. 얼마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맞아요? 뭐로 나누라고? 분모의 최고창. 어 최고창이 안 보이네. 이해되는데 그럼 그 최고창 자리에 분모의 더 큰 무한대 이랑 써주시면 돼요. 분모의 더 큰 무한대. 알겠죠? 지금 내가 무한대죠? 결국 분자분모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분자분모를 나눠버리세요. 그러면 3 더하기 an분의 1이죠. 이해해야 돼. 그럼 2 더하기 an분의 1이죠. 무한대분의 1은 0이죠. 무한대분의 1은 0이요. 3분의 2네. 이해해야 돼. 이해하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3분의 2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해요? 안 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하지? 오케이. 자, 문제 풀어봅시다. 49번 보세요. 자, 리미트 n이 무한히 가죠. 로그 2에 이렇게 몰아 쓸 수 있니? 이렇게 몰아 쓸 수 있어요? 2n 더하기 이렇게 써버릴 수 있죠. 한 방에 이해하노? 안 돼요. 이해하죠? 나 보세요. 자 리미트 n이 무한히 가요. 아 이거 아까 이걸 아까 안 썼네. 리미트 a n이 알파면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2에 an 로그 an 얘는 2에 알파수 당연히 로그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죠. 이해해요 안 해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당연히 쓸 수 있어요. 이해되지? 그러면 얘만 먼저 계산해버리면 되죠. 그냥 쟤만 먼저. 얘 얼마가 돼요? 전개하면 얘 몇 차야? 2차지? 얘도 몇 차야? 2차네? 무한대분의 무한대네? 차수 같네? 차수 같으면 뭐라 쓰는 거라고? 계수 비율 4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 다음에 52번. 몇 번? 52번. 자, SN이 2n 제곱에 마이너스 3n이래요.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SN분의 an 제곱 구하란다. 얘를 보면 뭐가 생각나요? 재원이 너 재원 맞지?
민재, 민재. 미안하다, 민재. 너도 종석이라고 한번 불러 나중에. 알겠죠? 얘를 보면 뭐가 생각나요, 재원이? 아니, 재원이요, 민재. 얘를 보면 뭐가 생각나요? 등차합이죠. 등차합이죠? 그럼 제가 보면 AN 구할 수 있어요, AN? AN? AN 공식 알아요, 혹시? 알아요? 야, 설아, 너 AN 공식 알아? 아, 그렇게 해서 뺐어? 자, 일단은 2차식 정도는 외워야 시간이 절약된다. 여기 보세요, 선생님. AN 제곱에 또 하자, 또 해, 한 번. 원래 수열을 배우면 극한을 이렇게 바로 배우는 게 좋아요, 사실. 수열의 극한을. 수열을 까먹기 전에. 자, 이렇게 있네. 이게 n에 관한 요렇게. n에 몇 차식? n에 2차식이죠. 맞아? 그러면 무슨 생각해야 돼요? 등차, 합, 관련.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맞죠? 그래서 AN은요, 어떻게? 요 2를 앞으로 내리죠? 이 2를 앞으로 내리세요. 그리고 EAN 이렇게 써버리면 되죠. 그리고 여기를 B 빼기 A 이렇게 B 빼기 A 얘는 외워야 되는 거야. 원리도 알아야 되겠지만 B 빼기 A 이해해요? 그럼 이거 다 둘로 나눠지죠? C가 뭐면? C가 0이면 저건 N은 1부터죠. C가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저건 N이 2부터예요. 이해하지? 한 질만 안 됐으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껌이죠 껌? AN은 뭐예요? 4N 빼기 5죠. 맞아? 상수항이 없으니까 N이 뭐부터예요? 1부터 이렇게 되겠네. 맞노! 그럼 2N제곱 마이너스 3N분의 AN제곱 이거 제곱이죠? 그러면 16N제곱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계수 비율 8 잃어버리면 되죠. 이해돼요? 안 돼요? 차수 맡아버리니까 알겠노? 되지? 자, 넘기세요. 자, 계속 부정형의 극한이에요. 자, 5번. 부정형의 극한 2. 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알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다루는 건데, 뭐만 달라질 거냐면, 이제 니네가 여기다가 이제 수열의 방금 기술들 넣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리뷰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수열의 합 기억나죠? 수열의 합 1, 2 해서 어디까지? n까지 더하면 뭐예요? 연속된 자연수의 합 이거 공식이 뭐죠?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죠 맞니? 자 그러면 1의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n제곱하면 뭐예요? 6분의 얼마? n의 n 플러스 1의 이해하지? 이해하죠? 네. 자, 1의 3승부터 n 3승 얼마? 2분의 얼마? n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래 되죠? 맞노? 자, 1 곱하기 2, 2 곱하기 3, n의 n 더하기 1 뭐가 돼요? 이거 어떻게 돼요? 모르면 뭐 해야 돼? 모르면 뭐 해야 돼? 이거 해야지. 나열된 수열의 합. 나열된 수열의 합 구하는 방식이 뭐야? 1번? AK 구하고, 시그마, K는 1부터 L까지 돌려버리면 되죠. 맞아, 안 맞아? 맞죠? AK 구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돌리기. 나열된 수열의 합이죠. 그냥 안 보이잖아. 그죠? 그럼 뭐 하면 되니, 쟤는? 시그마. K에 K 플러스 1 맞아요? 맞아? 그럼 K는 1부터 N이야. 되게 못하는 것 중에 하나야. 나열된 수열의 합. 알겠죠? 나열된 수열의 합 AK 구하고 시그마로 돌린다. 그럼 얘는 시그마 K 제곱이지? K 제곱은 6분의 얼마?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지? 맞아? 시그마 K는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죠? 맞아? 뭘로 묶을 수 있어요? 6분의 n에 n 플러스 1로 묶자. 그러면 2n 플러스 1이고 뒤에 얼마? 3이죠? 이해해야 돼. 이해해요?
그러면 이거 2n 더하기 4네. 그래서 3분의 1에 이해해야 해. 아니 n 플러스 2죠. 미안. 이해해야 해. 이해하죠? 엄청 나온다고 엄청. 3분의 1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로 외워주세요. 알겠지? 이해하죠? 되지? 네. 자 이런 합이 쓰이고 근데 곱도 쓰이죠. 곱. 그죠? 곱. 이런 거 기억나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4 땡땡땡땡땡 n-1분의 n-2 곱하기 n분의 이런 것도 기억나죠? 이런 형태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지 이렇게. 맞아? 그럼 뭐만 남죠? n분의 1만 남죠? 그죠? 2의 제곱에 1 곱하기 3이에요. 곱하기 3의 제곱에 2 곱하기 4예요. 4의 제곱에 3 곱하기 5죠. 땡땡땡땡 n-1의 제곱 분의 n-2 곱하기 n 곱하기 n 제곱 분의 n-1 n 더하기 이런 형태. 맞죠? 네, 되게 많이 나오는 형태들이에요. 어떻게 없어져요? 이렇게 V자로 없어진다고 그랬죠? 이렇게 V자로 없어져요. 이렇게 V자로. 이렇게 V자로. 이해해요? 그죠? 그럼 V자가 생기다 마는 게 이 새끼죠? 생기다 마는 게 이 새끼예요. 시작도 못한 새끼는 이 새끼죠. 이해해요? 그래서 뭐 남아요? 여기 2 하나 남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얼마? n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남게 되겠죠. 이해돼 안 돼? 알겠어?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하는데 이런 게 쓰인다 이거야 지금. 이해돼 안 돼요? 알겠노? 이해하지? 그 다음에 이거 기억나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로그 ak 얘는 어떻게 쓰죠? 얘는 로그에 a1, a2 땡땡땡땡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으로 바꿔버릴 수 있죠? 이해해야 하네요. 뭔지 알겠어? 이런 게 쓰인다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의 마이너스 ak 더하기 1 보여요 이거? 이거 뭐 남아요? a1 맞아? 다음항 맞아 안 맞아? 다음항 맞지? 다음항 맞지? 대입하면 쭉쭉쭉쭉 죽죠? 맞지? 그래서 여기 1 넣은 거 여기 n 넣은 것만 남죠? 맞아? 선생님은 항상 작은 걸 앞에 쓴다고 그래서 작은 걸 항상이야 항상. 알겠지? 이해되지? 자 이런 걸 이용해서 부정의 극단값을 또 달아보겠다고. 알겠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그래서 54번. 자, AN은요, 1-2의 제곱분의 1, 1-2의 제곱분의 1, 1-3의 제곱분의 1, 1-4의 제곱분의 1, 땡땡땡땡땡 1-N 제곱분의 1. 이렇게 돼 있네. 맞죠? 리미트. 뭐 미트? 리미트. AN 한번 구해봐. 이런 얘기네.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정리를 해야지. 어? 자, 수열은 계산해서 쓴다, 안 쓴다? 그럼 최종값만 계산하는 거야? 알겠어? 중간에 형태를 살려가면서 쓰는 거예요? 이거 뭐라 쓰면 돼요? 2의 제곱분에 2의 제곱 빼기 합차 쓰면 7하기 3이죠. 이해해요? 이렇게 형태를 유지시키라고. 계산해서 쓰지 마. 4과 3이나 쓰지 말라고. 3의 제곱 곱하기 얼마? 얼마? 2 곱하기 4죠. 맞아요? 그 다음에 4의 제곱에 4의 제곱 빼기 1이니까 3 곱하기 5죠? 네. 이해하노 안하노? 이해하죠? 그 다음에 n 제곱분의 n-1 n 플러스 1 이래 되죠. 예, 그러니까 방금 했던 거 맞지? 어떻게 지워진다고? V자로 지워진다고. 작은 거 앞에 쓰라고. 알겠지?
작은 거 무조건 앞에. 이렇게 V자로 죽지? 이렇게 V자로 죽죠. 이해하지? 되죠? 그러면 여기 2 남네. 자, 그죠? 여기 이렇게 해서 N 남지? 되죠? 그러니 AN은 뭐가 되는 거야? 불러. EN분의 N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맞네? 그럼 뭐가 돼요?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알겠어? 되지? 55번. 자, AN이 로그에 뭐래? M분의 M 더하기 1이지? 맞노?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10에 A1, A2 해서 쫙 가서 AN 분의 AN분의 EN 더하기 4래. 맞죠? 이 새끼 값을 구하란다.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이 새끼 정리해줘야지. 이거 정리해줘야죠? 아, 해보세요. 이거 뭐가 돼요? 1 넣으면 로그 1분의 2래. 맞지? 그럼 더하기 2 넣으면 로그 2분의 3이지? 맞아 안 맞아? 그럼 로그의 덧셈은 곱셈으로 바꿀 수 있다며. 그럼 2분의 3 인정? 그럼 그 다음은 3분의 4 인정. 또 땡땡땡땡땡 가서 n분의 n 더하기 1 인정. 맞아? 이해해? 이해해. 그럼 여기 죽어? 맞아? 그럼 뭐냐니 결국 로그의 n 더하기 1이지? 아, 이거 보세요. A의 로그 AN은 얼마야? 이거 얼마? 어? 까먹었어? 민재 까먹었어? 수라 얼마? 까먹었어? N. N. 맞죠? 그지? 야, 지웅이, 이거 왜 그래? 어? 이거 왜 그래? 야, 이제 이런 거야. 지인이 기억나요, 그런지? 이제 모든 걸 이유를 다 알기, 다 니네가 얘기할 수 있으면 경지에 올라요. 알겠죠? 이거 뭐예요? A의 X수는 N. 맞죠? 거듭제곱근에서 이 X를 표현하는 방법이 로그 A의 N이었던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방정식이 이 새끼는 해야. 그걸 다시 집어넣으면 얘가 나와야지. 이해해야 돼. 이해하죠? 공부를 할 때 이런 거 꼭 이거 왜 그랬지? 라는 생각 되게 중요한 생각이에요. 알겠죠? 내 누누이 얘기하지만 수학을 모든 이론을 다 쓸 수 있으면 완벽하게 알겠죠? 그 이유를 다 알 수 있으면 경지에 올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맨날 이론 써오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치? 안 되면 문제 잘 안 풀려? 그럼 개념 다시 공부해야지.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게 아니라 개념을 공부하고 문제를 접근해야지. 알겠지? 이해 됐죠?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제? 10에 로그에 n 더하기 1이잖아. 맞죠? 여기 10이잖아. 얘는 그냥 n 더하기 1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n 더하기 1분의 2n 더하기 4 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네 2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이해해야 돼요. 알겠노? 되지? 다시 한번 적어서 봐. 자, 이거는 유형 6과 뭐라고 써있니? 무한대분의 무한대 미정계수 결정이라고 써있다. 미정계수 결정. 알겠지? 자, 얘는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뭐라 쓸까? an분의 아씨 뭐라 쓰지? an분의 bn이야. 알겠죠? 그럼 요게 다항식이라고 쓰자. 알겠어요? an, bn이 다항식. 얘네가 나는 다항식이야. 이해되는데. 그러니 뭐 1차, 2차 이런 거지. 1차, 무슨 차, 2차, 뭐 이런 거라고. 이해하지?
됐죠? 이게 알파의 수렴했어. 알파는 0이 아니에요. 되지? 그죠? 그러면 얘는 무슨 꼴이죠? 얘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맞지? 맞아 안 맞아? 무한대 꼴 무한대가 0 아닌 값에 수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0 아닌 값에 수렴하려면 AN과 BN의 뭐가 같아? 최고 차수가 같아야죠. 이해해야 돼. 최고 차수가 같아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저 알파는 뭐가 되죠? 알파는 최고 차수 대수 비율이 되는 거 기억해요? 아까? 지금도 계속 그걸 이용해서 구했잖아. 이해해야 돼. 이해가 누굴까요? 리미트 N이 무한이 가요. 3N 더하기 1이래요. 알겠지? 3N 더하기 1. AN 마이너스. 자. AN 제곱에 BN 더하기 1이래요. 이 값이 2래. 알겠어? 그랬을 때 A, B 무한해요. 그럼 A는 B는? A 얼마? 이게 무한대 없는 무한대죠? 맞죠? 분자 차수가 크면 아까 뭐였지? 분자 차수가 크면? 기억 안 나? 분자 차수가 크면? 이렇게 해! 분자 차수가 크면 생각을 이렇게 해버리려고 그랬잖아. 죽여! 맞아 안 맞아? 삼 티끌들 다 죽여버리세요. 티끌들. 티끌들 다 죽여버리면 얘 입장에서 제일 큰 것들만 남겨놓으란 말이야. 분모 분자에. 이해 안 해? 그럼 3n분의 an, 3분의 an이잖아. 그럼 발산하잖아. 분자 차수가 크면. 이해해야 돼. 분자 차수가 크면 뭐 한다고? 발산. 이해해? 뭐 죽이라고? 분자에서 최고차만 남기고 다 죽여. 분모에서 최고차만 남기고 다 죽여. 그럼 3n분의 an 제곱이잖아. 그럼 3분의 an이니까 발산해버리잖아.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가 0 아닌 값에 수렴하려면 얘네들의 차수가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 a는 0으로 죽어줘야지. n제곱이.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b는 얼마야? 3분의 6해서 2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잡으라고. 이해해 안 해? 이해해? 돼 안 돼? 자, 2n 더하기 1분의 3n 제곱 2n 더하기 4 어떻게 하라고? 죽어 죽어 죽어? 이것만 보라고. 빨리 하고 싶으면. 알겠어? 그럼 발산이지? 발산이잖아. 맞아? 3n 제곱에 2n 더하기 1분의 2n 더하기 3이라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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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야? 3n분의 2, 0. 이해해 안 해? 알겠어? 뭐 분자 차수가 큰애, 분모 차수가 큰애가 혼동되면 이렇게 보라고 빨리. 이해해? 되죠? 할 수 있겠지? 이런 내용 가지고 문제 풀어보자. 56번 몇 번? 56번.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죠. en-3분의 an 제곱에 bn. bn 더하기 7이 얼마? 3이래. 뭐 뻔하다. a 얼마? a 얼마? 0. b 얼마? 역시 똑같아? 미묘하게 다른데 답이 똑같네. 그죠? 맞지, 얘들아? 그 다음에 58 뭐라고? 58 자, 리미트 n이 무한인가요? bn3승 bn3승에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6 분의 an제곱에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1이고 이 새끼가 5래요. 뭐라고? 오래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7분의 an 더하기 b의 제곱을 구하여. 민재야 수렴했네.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차수가 같아야 돼. 민재야 b 얼마? b 0. 그럼 a 얼마? 마이너스 5죠.
이해해야 하네요. 그러면 b는 0으로 죽고 이 새끼는 얼마야? 25n제곱이네?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최고차 계도비율 25 이렇게 되겠다. 간단하죠? 이해하노 안하노? 이해하죠? 자, 그 다음에 59번 하나 또 풀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n이 무한대로 가 루트의 n제곱 3n 마이너스 2n 더하기 an이죠. 이 새끼 분의 n 마이너스 6이래. 이 새끼가 얼마? 이 새끼가 5분의 1이란다. 상수를 구하래. 이에 한호 n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간대요. 그러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맞아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 자, 이것 까먹읍시다. 리미트 n이 무한히 간대. 루트에 4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이에요. 플러스 2n 플러스 n 플러스 n 분의 3n 더하기 1이죠. 이해해야 돼. 이해하죠? 네. 죽여. 3n이지? n 살려. 죽여. 얘 살려야지. 1차잖아. 그럼 2n 더하기 n 분의 3n이죠? 맞아 안 맞아? 그럼 얼마야? 1이죠. 알겠지? 이렇게 하는데 난 아니까. 그죠? 여기 뭐야? 이 새끼 n의 1차 맞죠? 밖에서 보면? 그러니까 계수 비율 4, 여기 1이죠? 그럼 4 더하기 1분의 아니 2 더하기 1이죠. 2 더하기 1분의 3 이렇게 계수 비율. 이해되는데 무한대 분의 무한대 역시 이해하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 뭐 남아? 1 맞아 안 맞아? 맞아? A 남아야지. A 그럼 얼마? 1 이게 5분의 1이면 되지? 그래서 A는 얼마? 4.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진이 되지? 이것도 알아나? 무한대 분의 무한대 0하는 값에 수렴해야 돼? 차수 같고 수렴하는 값은 계수비율. 차수 같고 수렴하는 값은 계수비율. 차수 같고 수렴하는 값은 계수비율. 끄세요. 쉽다.